이 사이즈를 보시면 컷.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구 탐험의 겸이네이터 인문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이죠? 네, 언박싱. 네, 저희가 드디어 올해부터 번개 백패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개 침낭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내년까지는 3계절 뭐 백패킹만 다니려고 하다가 문주가 이번에 같이 백패킹을 하게 된 언니가 있는데 배워보고자 좀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그 후보에 올랐었던 침낭이 뭐였죠? 발란드레 오딘 네오입니다. 이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장비는 최고급을 최고급. 사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발란드레 오딘 네오를 사려고 했지요. 네. 그런데 동계를 같이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빠에게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오빠랑 저랑 같이 침낭을 두 개를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지출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걸 두 개를 사자니 지출이 25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당 그 단가가 너무 셌어요. 맞아요. 한 1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두 개를 구매를 하자니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이제 가계부의 지출이 좀 너무 이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아보자. 우리가 어떤 걸 구매를 했냐? 동계 침낭을. 이름은? 이름은? 니모 소닉 20. 우리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가성비, 그러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넘어가서 뭔가 구매를 하는 것보다 지금 적당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가격선에서 구해보자. 왜냐면은 우리 예산은 사실 딱 그 발란드레 그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으로 이 브랜드의 좋은 제품을 구매를 두 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자가 된 거지. 한국에서 리뷰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외국에 있는 리뷰어들이 두 가지를 정말 좋게 생각하는 게 이게 드라이함을 유지를 잘 시켜준다 였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드라이함이 유지가 되면은 열 효율이 좋다 라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요거를 우선은 체크하려고 오늘 이따가 저희 집 옥상에서 마침 눈도 내렸어요. 저희 집 옥상에서 백패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언박싱을 진행을 할게요. 네. 우리는 어디서 샀냐? OK몰 통해서 샀어요. 택배 온 박스 그대로 우리가 며칠을 우선 놔뒀어요. 언박싱 시작해 볼게요. 와, 엄청 가볍지만 느낌이 아 정말 따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렇게 제품 설명이 나와 있죠. 네. 영어입니다. 이 겉에 있는 거는 그냥 집에서 보관용인 것 같고 이제 백패킹 할 때는 좀 더 압축해서 가져가겠죠. 화씨, 섭씨 등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맞아. 이렇게 여는데 와 진짜 요 디테일. 여기에 이렇게 선 하나가 더 있는데 얇은 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방수하는 비닐 같은 게 하나 더 안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곡감이 또 있네. 최대한 바람을 막는 것 같아요. 찬기를 막기 위해서. 이건 뭐지? 베개 같은 건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아 목을 조금 아 몸 안으로 바람이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거네. 그런가 보다. 아, 이렇게 하니까는 말이 되네. 그러네. 얼굴과 몸을 막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당겨가지고 여기서 뭔가 더 들어가지 않게. 우와. 이거 디테일 굉장히 살아있네요. 디테일이 괜찮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열었는데도 지금 여기 꽉 차있어. 엄청 따뜻할 것 같아. 그러네.
이렇게 누르는데도 다시 이렇게 채워져. 금방. 필파우가 금방 채워져.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이게. 보세요. 여기 안쪽에 하나 더 있다고. 그죠? 지퍼 하나 더 있어요. 호. 아 안쪽에서 굳이 이거 자크를 내리지 않고 통풍이 되도록 해놓은 거네요. 열이 나고 그러면 땀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 같아요. 너무 덥지 않게. 맞아 맞아. 이런 디테일도 살아있네요.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반대편도 지퍼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두께가 정말 달라요. 리모소닉 20 롱과 레귤러를 이렇게 한번 펼쳐봤어요. 퀸 사이즈 매트리스거든요. 퀸 사이즈 매트리스가 꽉 차요. 레귤러 사이즈는 딱 침대 끝에 그리고 롱은 침대를 넘어섭니다. 롱이 몇 센치죠? 198cm예요. 근데 여기가 진짜 넓어 보면. 저는 참고로 178kg에 지금은 85kg입니다. 이 롱과 레귤러를 둘 다 들어가 볼 거예요. 지퍼가 근데 새 거라서 그런지 잘 안 올라가요. 내가 잘 못 잠그는 건가? 안쪽 지퍼도 있는 거죠? 안쪽 지퍼도 있어요. 안쪽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더워요. 너무 덥다. 지금 들어왔는데 정말 덥고요. 지금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촬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1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잘 뻔했어요. 보시면 제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머리 끝까지 올라왔는데 다리 한 번만 봐줄래요? 발? 발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쑥 눌러주세요. 오,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뻗더라도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정도 남았네. 많이 남았을 거예요. 열리는 건 정말 잘 열린다. 이렇게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길이 체크만 딱 한번 해볼게요. 네. 넓이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든. 이거는 근데 정말 잘 올라간다. 머리 끝까지 올려서 발을 뻗는다고 해도 충분해요. 충분한 느낌이 있어. 다시 한번 오빠 키는 178이고 178에... 이 레귤러는 183까지. 근데 이왕이면은 180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롱을 추천해 줄 것 같긴 해. 왜냐면 여기 밑에를 한번 봐줄래요? 자. 그래도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좀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요 쉐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 좁아지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크기가 더 기니까 내가 위에 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발 공간이 내가 여기까지 오니까 이게 더 넓게 느껴져. 옆에. 나는 넓이가 그게 크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 들어가고 나니까 알겠네. 그래서 자기 키에 맞는 자기 키보다 조금 더 큰 거를 하는 걸 좀 추천한다. 만약에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나오시면 안 돼요. 저는 그 가슴에 있는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그 자크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신박해서 안에서 여닫는 게 불편하지 않으신지. 너무 편해요. 이거 진짜 잘 열어져. 잘 열어져요? 잘 열어지고 잘 닫혀요. 더우면 안에서 저렇게 자크를 내려서 침낭 안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장점이네요.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뭐. 와 대박이다. 와 내가 아까 이거 말했던 게 이거야. 이게 외국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게 히든 포켓이라고 하더라고. 여기에 이만한 사이즈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시계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거 뭐 기준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야. 좋다. 와 신기하다.
화면으로 똑같이 이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노란색보다는 노란색과 주황색의 사이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색깔 진짜 예쁘다. 연습장 패킹을 한번 해봤어요. 뭐. 압축해서 이 정도 크기입니다. 손바닥 크기고 제가 손이 조금 크긴 한데 한 손바닥 크기 정도에 가방에 딱 넣으면은 가방 넓이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붕괴 침낭이 좀 두껍네요. 압축해서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냥 막 넣습니다. 이렇게. 이쪽을 위에서 싸서 클립을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렇게 해서 압축이 다 끝났습니다. 레귤러 롱 사이즈. 무게는 100g 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상품 설명을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공하는 그 제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재활용 원단을 사용했고 포탄기에서 영하 29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침낭입니다. 800 필파워, 필파워가 800이라는 소리죠. 가슴쯤에 지퍼 달려 있었던 거 있잖아요.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단쪽, 하단쪽 모두 방수 소재입니다. 여기서 밀고 있는 드라이함을 유지시켜주는 특성인 것 같아요. 냉기, 차단, 카라가 또 따로 있어요. 정말 추운 데에서는 이 냉기 조금 들어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냉기가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오디 겹친다. 오디오 겹치잖아. 나 호흡만 했어. 레귤러의 무게는 1590g입니다. 그리고 롱의 무게는 1650g이에요. 두 개 다 가볍다. 니모소닉 20 언박싱을 진행을 했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줘요. 난 너무 악의적인 댓글, 이유 없는 댓글. 물론 어설플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좋은 말로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서로 리스펙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뭐 그런 댓글들 남겨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고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지구탐험의 린문. 저는 유튜버계 정우예요. 겸이네이터였습니다. 저는 겸이네이터요. 말 너무 많이 했지. 안녕하세요. 저는 밥안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짜장이에요. 짜장이 여자잖아. 아.